오늘은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미니 핫도그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번 감자 피자처럼 기름 안 넣고 또 밀가루 없이 달걀 없이 만들려고 합니다. 재료는 아주 간단해요. 제철 감자 4개 내지 5개 크기를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유 조금, 쌀가루, 소금, 그리고 원하는 종류의 비엔나 소세지를 하시면 돼요. 오늘 저희 준비한 거는 치즈가 들어있는 비엔나 소세지를 저희는 구입을 했고요. 지금 크기가 이 정도인데 한입 크기로 반 잘라서 조금 더 미니한 핫도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감자를 삶겠습니다. 물은 감자가 잠기기 직전 정도의 물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금. 넣으시고 싶은 분들은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유가 많이 길어지고 또 쌀가루가 많아지면 되니까 분율 비율로 잘 맞춰서 넣으시면 되고, 너무 뻑뻑하다 싶은 분들은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소금이 부족하면 지금 넣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핫도그 하면 케첩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원하는 소스들을 찍어 먹잖아요. 적당량 하고 한번 넣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혀질 정도로 동그랗게 하고 핫도그를 넣고 살짝 소금을 넣습니다. 감자가 너무 많으면 좀 떼어내고 될것 같아요.